안녕하세요. 2012년도 크레이저 회장 70학번 김성민입니다. 네, 제가 이제 공연 전에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려 이제 나왔습니다. 네, 첫 번째로 앞좌석은 별로 차지 마시고요. 두 번째로 핸드폰은 매너 무대로 바꿔놓으시는 거 다 아시죠? 네, 세 번째로 쓰레기는 기한이 아니라 나가실 때 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비상구는 들어오셨던 저 뒷문 하나고요. 그래서 불이 나거나 무대가 무너지는 비상사태가 일어날 시에는 네, 좌석 밑을 보시면 아무것도 없고요. 일렬로 저 뒤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크레이저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크레이저는 음악 일본과에 속해 있는 동아리로 CCM이라는 장르를 연주하는 밴드 동아리인데요. 네,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같이 구성하고 있는 밴드 동아리입니다. 저희는 1년에 하나의 주제식을 선정해서 정기 공연을 1년에 한 번씩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팜플렛을 받으셨거나 포스터를 보고 오셨거나 저 뒤에 데코레이션을 보시면 아시듯이 올해의 주제는 러브, 즉 사랑이라는 주제로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저희 공연곡들을 들어주시면 더 좋은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꼭 이 공연을 통해서 저희가 전하려는 사랑을 느끼고 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매 팀의 연주가 이제 시작되게 될 텐데 시작될 때마다 박수와 환호로 맞이해 주시고 혹시 실수하더라도 원하지 않게 잘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회장 김성민이었고요. 이제 공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